김명수 합참의장은 어제 수도권 영공을 방어하는 서부전선 접적 지역의 방공 진지를 찾았다고 합참이 오늘 밝혔습니다. 김 의장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와 방공 레이더, 방공 무기의 장비 가동 상태, 작전 수행 절차를 보고받았습니다. 김 의장은 이어 대포병 탐지 레이더 진지를 방문해 적 포격 도발 시 이곳에서 모든 작전이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김 의장은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 초소와 일반 초소도 방문해 야간까지 경계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.